제가 이번에 대표님이랑 1대1 과정을 저는 꽉꽉 채워가지고 1시간 반을 또 대표님이 또 시간 넘어가게끔 또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, 제가 그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. 제가 그 강의했던 영상을. 아,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뭔가 좀 몰입이 되는 것 같은데, 막판에는 좀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, 소통이 좀잘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대표님이 딱 하는 영상 한 2, 3분 정도 딱 보시더니, 문제점을 딱 지적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막판에 뭔가 이 강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퀴즈앤쇼라고 하는 그 사이트,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주에 대표님이랑 그 피드백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가 제가 강의하는 날이었거든요. 그때 그걸 바로 적용을 했어요. 그랬더니, OX 퀴즈도 직접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. 패들렛처럼 실제로 그 보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거기에서 1등 또 뽑히면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니까 기억 속에도 좀잘 남고 마무리도 뭔가 이제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강의 끝 마무리는 그 퀴즈앤쇼로 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가 어땠어요?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네. 아, 저는 솔직히 청년들이 되게 유치할 줄 알았거든요.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.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아니, 이다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, 이렇게.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,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그 퀴즈앤쇼로 해서 마무리하고, 이제 설문지까지 해가지고,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니까, 부족한 부분이 또 이제 다 채워지고, 또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표님도 그런 걸좀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제 고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